제 생각에는 육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전이 없잖아. 해군하고 공군은 실전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실전이잖아. 육군은 왜 그런 쓸데없는 걸 존나게 하냐면, 이게 육군분들 좀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육군은 실전이 없어. 제가 현업 공무원으로 해군은 바꿔야 된다. 해군 함정 복무자라든지, 육군 GOP나 이런 최전방 근무자라든지, 공군의 조종사라든지, 뭐 이런 24시간 제한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현업 공무원을 꼭 시켜줘야 된다. 이거를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누구보다도 그걸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에요. 2년 반 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공론화를 막 계속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에도 나갔고, 심지어 내일 또 KBS에서 인터뷰하러 또 옵니다. 또 이제 시사창이라는 또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하여간 근데 그게 이제 여론을 타서 현업 공무원 추진을 하는 법안을 검토를 하고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재부랑 인사혁신처에서 안 해줘서 그게 막혔지만 매해마다 그걸 푸시를 하고 있어요. 해군에서 영관장교 선배님들도 장성급 선배님들도 속으로 미안해해. 마음으로라도 미안해한다고. 불쌍하다 이씨, 미안하다 선배들이 개병신이라 미안하다, 이 정도의 미안함은 있어. 근데 육군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답이 없어 거기는. 아니 출신 성분도 존나 나눠져 있고, 부대도 너무 케바케고 너무 많고, 그다음 캠프화가 하나도 안돼 있고, 그 어떤 봉건주의 사회에서 영주가 하잔대로 다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야. 그냥 뚝 동떨어져서 성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영주들이. 육군은 물론 해군도 뭐 배 함장이 영주라고 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군은 배가 들어오면 함대 사령관, 전대장 뭐 이런 사람이 어쨌든 또 그 위에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육군은 그냥 지역 자체가 딱딱딱딱 다 떨어져갖고 막 그렇게 약간 제각각 놀기도 하고, 이게 점조직처럼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일률적으로 전파가 안 되는 거야. 바뀌기가 힘들어. 구조가 굉장히 열악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육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전이 없잖아. 해군하고 공군은 실전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실전이잖아. 육군은 왜 그런 쓸데없는 걸 존나게 하냐면, 이게 육군분들 좀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육군은 실전이 없어. 그냥 뭐 앞에 GOP 거기가 그나마 실전이라고 쳐도 1년에 몇 번이나 그 북한 애들하고 총을 쏘고 합니까? 몇 년에 한번 감옥에 콩난 듯 그런 거밖에 없잖아. 특히나 그 전방부대는 그렇다 쳐. 후방부대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뭐야, 그냥 학교야. 20살 넘은 애들 그냥 데리고 그냥 고등학교의 연장선인 거지. 거기서 뭐해? 그렇다 해서 뭐 탄피바지를 제거하고 총을 막 실전적으로 쏘면서 뭐 훈련을 시키기를 해? 아니면은 뭐 시가전을 뭐 알려줘서 막 전시 상황이 나면 시가전을 막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 뭐가 있어? 맨날 그렇게 있으니까 지휘관들이 실적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맨날 이상한 뭐 음어 경연대회, 뭐 표어 포스터 경연대회, 취업 창업 경진대회 그런 희한한 걸 만들어 자꾸. 물론 해군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런 똑같은 행정을 만든단 말이야 육군은. 왜? 실전이 없으니까. 배가 부른 거지. 근데 해군 공군은 뭐야? 계속 실전이야. 해군은 1함대, 2함대, 3함대 다 실전이야. 2함대는 북한어선 있지, 중국어선 있지, 북한 군함도 있지. 적들이 눈앞에 있고 실제로 대치를 해. 눈앞에 철조망도 없어. NLL이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잖아요. 엊그제도 목선 타고 탈북자 두 가족이 왔잖아요. 10명인가 타고 왔다며. 그 목선 타고 50km를 남하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목숨을 걸고. 그러면은 그 NLL 그거 넘어올 때 과연 그냥 넘어갔을, 거기 실전이 다 걸리고 거기 있는 참수리 고속정이라든지 북한 애새끼들도 막 거기 막 난리 났을 거야. 서로 막 경고사격을 하니 마니 막. 그게 엄청나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해군은 그냥 매 주마다 터져 그런 일들이. 뉴스 안 나올 뿐이야. 거기는 그냥 지금도 전시 상황이에요. 선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육군은 근데 딱 철조망이 딱 쳐져 있고, 그냥 만약에 해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전 같은 일들이 육군에 터지잖아? 그러면 대서특필되고 9시 뉴스에 맨날 나와. 해군은 근데 그런 일들이 존나 비일비재해. 1함대도 마찬가지야. 1함대 동해에도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 존나 많지? 중국 어선 있지? 러시아 어선 있지? 군함들도 많이 다니지? 동해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 중에서 잠수함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나라 동해입니다. 잠수함이 활동하기 가장 최적의 해양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동해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북한 잠수함도 있고, 대한민국 잠수함도 있고, 러시아 잠수함도 있고, 미국 잠수함도 있고, 중국 잠수함도 있고, 일본 잠수함도 활동합니다. 그만큼 동해는 존나 고요해 보이지만 소리소문 없이 그 밑에서는 실작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뉴스에 안 나올 뿐이야. 그건 진짜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3함대도 봐봐. 제주, 부산, 목포 이 해역 다 3함대 거야. 거기에도 짱깨새끼들 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선박들이
그 대한해협을 통과를 해요. 무해통항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쟤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잖아. 삼함대는 거기도 봐야 되지. 내려가서 또 남해안도 봐야 돼. 그리고 그쪽에 보면 칠광구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이어도도 있어. 존나 많아. 해군은 할 게 존나 많아. 육군에 비해서 경비 지켜야 되는 구역이 5배가 큽니다. 바다 해역이. 근데 해군은 4만 1000명이야. 육군은 40만이야. 10배 차이가 나. 물론 해경 15,000명까지 합치면 5만 5천이라 치자. 근데 맨날 실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개쓰잘데기 없는 같은 행정을 할 그런 정신 그게 없다고. 공군도 육군에 비해서 실전 훨씬 많아요. 계속 초계 비행을 합니다. 우리 영공을 지켜야 되잖아. 플레이타임 계속 24시간 내내 우리 영공을 지키고 있어. 우리나라 영공을 향해 다가오는 어떤 비행물체가 있다. 바로 보고해갖고 거기 추적비행 해가지고 너네 누구냐,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꺼져라 막 이런 거 하잖아. 실전이야. 육군은 근데 실전이 없다니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거 할 시간에 훈련을 존나 해야 돼. 실탄 쥐어주고 탄피바지 없애고 좀. 근데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다 누구야? 육군 장성 출신이자 육군 대장 출신이 다 국방부 장관 꽉 쥐어잡잖아. 옛날 군부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기득권 세력이 정치권에도 다 육군이 정치권을 꽉 쥐어잡고 있잖아. 군대 관련된 거는 국방위원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 정책이나 이런 게 육군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 병신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육방부 육방부 하잖아요. 괜히 선량한 해군과 공군이 피해보는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육군은 반성해야 돼. 해군 군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데 해군 군무원은 대우 좋아요. 육군 군무원이 문제지 해군 공군 군무원은 괜찮아요. 대우 해군 군무원이 군무원 중에선 제일 좋을걸? 해군은 군무원분들 그렇게 막 존나 무시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해. 저도 군무원분들하고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일도 잘하시는 분들 많았고 칼출근 칼퇴근 보장이 돼 있고 장교들도 군무원들한테 당연히 존댓말 쓰고 서로 상호 존칭 쓰고 육군 군무원들은 뭐 총을 준다더만. 미친 새끼들이야 그거. 군무원한테 총 막 지어주고 막 사격시키고 막 군복을 입히지를 않나, 뭐 당직 사령을 세우지 않나 군무원한테. 그런 미개한 짓거리 해군에서 안 합니다. 해군 군무원분들은 존중받죠. 그리고 군무원분들이 전문가예요. 특히 정비창 수리창에서 이제 배를 수리하시는 분들 군무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분들 진짜 개 리스펙이야. 안전모 쓰고 그 구릿빛에 타있는 그 땀에 젖어갖고 은색 광이 나는 그 구릿빛 피부를 보면은 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어. 진해항의 그 정비창 수리창 아저씨들 봐봐. 그 구슬땀 흘리면서 그 조선소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한 200 받고 하는데 빠지게 하잖아. 진짜 존나 힘들어 거기. 그 다음 점심시간 되면 이제 족구 엄청 잘하시던데. 정비창 군무원들 족구 실력이 웬만한 육군 상원사 족구단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그 형님들은 진짜 리스펙해. 그리고 해군은 군무원들끼리만 편성돼 있는 과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육군처럼 막 현역 간부들이 군무원들한테 막 일을 막 떠넘기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문화가 개 같은 거야. 요즘이 더 이상해졌어. 해군은 그래도 실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근 6개월 동안 막 까는 거를 많이 올렸더니 해군 실제로 제가 잘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작전사령관님이 연초에 변경이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래도 좀 뭐 바꾸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해군 정박당직이 직수가 소형함들 같은 경우는 3직제, 5직제 막 이렇게 나왔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휴가 가고 이러면은 또 당직 써야 되고. 정박하면은 일주일 중에 이틀이 당직이 걸렸대. 근데 그 쓸데없는 당직을 통합시켰대요. 제가 당직을 통합시켜야 된다 언급을 했더니 그거를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몇 함에 이제 국한돼서 했겠지만 어쨌든 통합을 시켰대. 그래서 원래 정박을 하면은 정박당직이 이제 현문당직, 안전당직, 뭐 통신당직 뭐 이런 식으로 막 당직 개수가 또 있어. 근데 그거를 한 명으로 통합을 했단나? PKG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3직제가 나오던 당직이 7직이 되고 막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해군이 그래도 매를 몇 번 쳐맞으니까 좀 변화를 하려는 게 보입니다. 역시 우리 해군은 벼락치기는 잘한다. 뭐 공군처럼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육군을 보면 새끼들은 진짜 제발 답이 없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육군이 요즘에 더 불쌍해 해군보다. 솔직히 말하면 해군은 그래도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변화하는 속도가 육군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도 다행이다.